배당주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배당 투자가 답이다. 배당주 투자가 답이다. 라는 거는 저도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배당주 투자를 제가 독려하면서 올해 3월 달에 제가 배당주 24를 제가 런칭을 했어요. 공개했죠. 원래 이거에 대한 부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원래 배당이라고 하면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재미가 없는데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매월 1% 배당을 받는 거, 연 12% 배당을 받는 거. 시가를? 네. 네. 갑자기 너무 그래서 쫄았습니다. 갑자기 큰일 났다. 거짓말. 지금 이제 24개를 원래 오픈했다가 하나는 M&A가 되면서 하나는 이제 없어졌고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개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가서 포트폴리오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찍든지 하시면 될 거.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저희 컨텐츠 유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배당 23개를 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1%의 배당을 한번 내보자. 단 존재 조건이 뭐 2분처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3개월이면 3%죠? 3%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걸로 또다시 그 23개 종목을 일부, 물론 다는 못 사죠. 돌아가면서 또 매수하는 겁니다. 복리계죠. 복리. 복리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6년이면 주가의 차익, 주가 시세와 상관없이 배당 수익률만으로 해서 더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죠. 제가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월 1%씩 배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시세 차익이 11%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시세 차익을 와 11%에다가 배당 6%, 17%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시세 차익은 빼놓습니다. 원래 배당 투자는 시세는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배당으로만 그렇게 복리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도 배당 투자로 6년 만에 2배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복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복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보유하면 아까 6년이고 만약에 20년 동안 10년, 20년 3.5배? 한 4배 가까이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배당으로만. 이론적이죠. 되게 이론적이죠. 이론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은 차트 열면 대부분 막 몇십 년짜리 통계가 다 그래요. 뭐 1928년부터 통계, 1950년부터 통계, 과거의 통계차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그 통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개중에 보게 되면 젊은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에서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달러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배당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 모릅니다. 내 계좌에 달러가 들어오는 그거를 안 받아보신 분은 몰라요. 뭐 제가 올 여름에도 그 이제 동남아시아를 쫙 한번 돌고 왔지만 달러는 엄청나죠? 터키 달러 엄청나게 지금 귀하죠? 달러에 죽고 삽니다. 걔네들은 달러가 없어갖고. 근데 이 배당 투자를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달러니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뭐 1100 얼마를 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떠나서 배당을 달러가 딱딱 들어오는 거죠.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배당 투자를 먼저 해봐라. 근데 AT&T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버라이즌 뭐 이런 아주 굴지의 배당주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3개 정도 보유해서 안정적으로 1%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 책임질 수 있어? 혹시 만약에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하나가 부도가 난다 해도 제가 24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영향,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세 차익이 11%니까 뭐 그거 빼고도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가서 그걸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